오빠! 어? 아, 그 아침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아, 진짜 근데 날 참 잘 잡았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여긴 오빠 왜 오라고 그런 거야, 한강을. 어? 한강 왜 없겠어? 앞에 뭐가 보여? 물. 아, 물 있잖아. 물 있으면 고기 있으니까 잡아야지. 아, 오늘 나 뭐 연습하려고? 연습도 하고 이 한강에서 정말로 많은 고기들이 있거든. 한강에 고기가 있다고? 그럼 우리 위대한 업적을 안길 수 있어, 오늘 낚시를 하면. 난 오빠 한강에서 여지껏 사람들이 낚시하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그래? 어. 아니, 서울 살면서 정말 이 많은 고기들을 잡는 걸 못 봤다는 거야? 아니, 오빠, 오빠는 서울 살지도 않으면서 오빠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SNS 막 올라오잖아. 한강에서 그래? 고기 잡았다고 계속 올리고 있어. 아, 그럼 우리 굳이 한강에서 하면 될 것을 해남으로 어디 거제도로 그냥 온 사방팔방을 다닌 거네? 그래, 내가 그래서 이 아침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니. 본류 길이가 514km에 달하는 한강은 사계절 내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캠핑족과 자전거족, 그리고 낚시족도 부쩍 늘었습니다. 생태가 복원된 한강에 누치와 메기, 붕어, 배스 등 무려 38가지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도심 속 생태공원 한강으로 떠나볼까요? 오, 지금 상황이? 상황이? 우와! 아니, 오빠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제일 악조건이야. 캐스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캐스팅은 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정말로 포인트가 좋은 데래. 아, 여기가? 어. 근데 우리 참, 아, 나를 참 잘 고른 것 같아? 바람도 불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짐이 밧줄과 밧줄 사이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봐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 그냥 이쪽 바람 부는 쪽으로 던져도 될 것 같아, 은준이. 뒤에 조심하고 뒤 한번 보고, 그렇지. 바람이 연날리게 하는 것 같아. 야, 장난 아닌데? 자, 뭐 저도 한강에서 낚시는 사실 처음이라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등을 뒤져서 지금 공유를 좀 해봤더니 한강에서는 이런 나이트 채비가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 되면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몸속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까지 캐스팅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은주야. 응? 거리가 좀 안 나지? 바람 불어서 그런가? 나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나지? 내가 저번에 이제 은주가 이제 낚시에 대한 그런 게 좀 없어서 캐스팅에서 빽이 나니까 내가 요거를 좀 잠궈놨거든.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게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하고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누르면 돌아가는 대로 요 스프리 눌려갖고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맥스했던 거를 살짝 이렇게 중간으로 풀어주면 캐스팅이 훨씬 더 부드러울 거야. 자, 한번 던져봐봐.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껴봐봐. 본인이 느껴보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자, 캐스팅.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손이 아까 좀 풀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해 주세요. 추워서 손이 고봐갖고 은주가 너무 추운가 봐. 아, 손이 애려 애려. 자, 뿌려주세요. 그렇지. 훨씬 부드럽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가 낚시를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거 뭐가 좀 무겁고 가벼우면 그걸 조절해서 가벼우면 좀 조이고 좀 멀리 내보내 싶다 그냥 풀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병주 오빠의 특별 강습으로 캐스팅 문제는 해결했지만 강한 바람과 추위 때문에 몸이 제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정확하지? 원하는 곳으로 던질 수 있는 연습이. 제가 초등학교 때, 솔직히 저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어른들이 뚝섬 뭐 유원지 이런 데서 낚시하는 거를 얼핏 얼핏 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는 거의 낚시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한강에 그냥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여름에 뭐 치맥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봤지 한강에서 낚시를 한다는 건 전 최근에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또 병주 오빠가 낚시를 한다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보긴 하는데 항상도 못 해봤던 일인 것 같아요. 한강은 낚시 허용구역이 지정돼 있는데요. 물대의 영향을 받는 만큼 물대 시간과 낚시 규칙까지 사전에 확인하고 출조해야겠죠? 저희는 잠실 지구의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어, 추워. 와, 바람. 장난 아니다. 우와. 우, 시원해. 날아갈 것 같다, 오빠. 날아갈 것 같다, 진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 바람 때문에. 와 한강에 텃세를 이렇게 부리네요. 저한테 대전에서 왔다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추워. 겨울이 바짝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순간 가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빛깔 고운 코스모스를 만났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코스모스가 저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저 내 맘에 누가 와서 고기들 뛰고 있어, 고기들. 아니, 고기들이 뛴다니까, 이 추운데. 탄천 핫스부머리 포인트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추우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뭐야, 여기. 한강에서 낚시할 때 유의사항. 지금 빨간색은 금지구역이고 이거 곤색 같은 경우 제한구역인데 이런 뭐 제한할 수 있는 건 루어 낚시는 사실 가능한데 떡밥, 아, 어분, 저런 것은 그렇지. 제한한다? 또 뭐 이런 어분들을 쓰는 낚시는 제한을 하고 그런 곳에서는 제한을 낚시를 못 한다는 얘기지. 아니 오빠 난 정말로 한강 가끔 자전거 타러는 와. 아 진짜? 자전거를 타거든. 근데 이런 거 정말 벌로 봤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경을 안 썼다. 신경 안 쓰고 허투루. 봤는데 아 진짜 한강으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구나. 되게 많은가 봐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봐봐 1인당 3대를 초과해야 낚시대를 사용할 수 없대. 지금 우리 이렇게 한 대씩만 들고 왔잖아. 그치? 이렇게는 상관이 없고 3대 이상 피고 막 이렇게 닐 던지고 하는 거는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저희가 이동한 포인트는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부 포인트인데요. 평소 짬낚시를 즐기는 루어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포인트지만 이날은 추워서인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쪽에서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이 루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장어꾼들도 꽹꽹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뽕돌 자체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바람이 날려서 라인이 물 들려갖고 가라앉질 않아요 잘. 저나 병주 오빠나 바람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애려 애려. 뭐야, 뭐 잡았나? 아, 저도 낚시 막 빠지고 낚시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실내 낚시 연습장 이런 거 없나요? 어? 낚시인들이 그런 데서 떨 수 있는 거지. 네이버에 찾아봐야겠다. 실내 낚시 연습장. 왔어. 너무 추워. 낚시 연습을 넘어 마치 극기 훈련을 온 듯한 한강에서 한 마리라도 조과를 확인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잠깐만. 아, 채비 바꾸게? 좀만 라인 좀 내려줘. 지금 스피너베이트에 한번 입질이 투둑하고 왔어요. 왔어? 스푼이라고 하는데 스푼처럼 생겼지. 어. 이건 던져서 캐스팅하고 감으면 돼. 뒤에 사람 잘 보고 던지고 캐스팅하고 바로 그냥 감아? 천천히 감아도 되고 빨리 감아도 빨리 되고. 되고. 오케이, 오케이. 윗걸림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감자고. 오케이. 자, 해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져. 여기 요 안에. 오! 어떡할 거?
오빠, 무어가 굉장히 무거워서 어김없이. 와, 이거 되게 무겁네, 루어가. 떼부치 같아, 떼부치. 아, 이게 루어 무게가 또 다 다르니까 옆에 이렇게 버튼으로 다 조절을 해준 거구나. 아, 그것도 모르고. 왔다. 아, 백내시 푸는 건 1등이야, 백내시 푸는 거. 테스팅 좀 됐죠? 지금 사실 뭐 저도 한강은 처음이고 앞에 작은 그 웨이트피쉬 물고기들은 좀 돌아다니는데 좀 한두 번씩 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질은 지금 못 나와요. 스피너 베이트로 한 번 딱 입질 받았어요. 툭 하는 입질 받았는데 정확하게 흑색이 안 되고 빠진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한강도. 근데 사실 뭐 어떻게 하든 잡아봐야죠. 우와! 교통사고다. 봐봐! 봐봐! 스프레 교통사고! 우와! 어디였어? 숨어. 오빠 들어봐! 낚싯대 부러질 것 같아. 낚싯대 부러질 것 같아. 진짜로? 어, 잡지 마, 잡으면 안 돼. 뭐 하지 마, 한 장만 찍게, 한 장만. 엄마, 이거 어떻게 찍어? 일단 들어야지, 찍지. 야, 어떻게 들 수가 없어, 혼자. 어쨌든 반갑네요. 대전에서 잉어 잡아본 이후로 교통사고를 또 오랜만에 내네. 한강 낚시의 숨은 묘미 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에서 끓인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아한다. 국물 찔찔하잖아. 생태계가 너무 추웠어. 한참을 추위에 떨어서인지 뜨끈한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는데요. 치맥에 이어 요 라면이 한강 먹거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잠실 지구에서의 낚시를 마치고 반포 서래점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오빠, 어? 오후에는 물고기 잡아야 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나는 널 믿어. 난 솔직히 자신 있어, 오빠. 그래. 나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좀 의아해하실 거야. 야, 니꺼. 알았으니까. 의아해하실 거야. 쟤는 무슨 저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로 짜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거는. 제가 저희 가족을 걸고 짜고 하지 않습니다. 저 아무 때나 가족 걸지 않는데 가족을 걸고 절대 짜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물고기 잡은 거 아니에요. 고기한테 뭐 시켰냐? 잡으라. 물리라고? 네 것도 써놨어?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진짜로 근데... 제가 다 잡은 거야. 어복이 최은주가. 저의 어복이 오후에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설해섬에서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머, 이제 아주 몸으로 땡쇼를 하고 입장을 하시네, 아주 그냥. 야! 네, 은주의 지인이자 은주의 장난감 김기수라고 합니다. 저의 절친인 김기수 씨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항상 이렇게 은주 씨가 방송 오랜만에 한다 그래가지고 응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대전 갔다가 막 지방으로 해남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너무 고생하는데 와 마침 때마침 제가 여기 바로 앞에서 스케줄하고 있는데 설해섬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왔어요. 우리 진짜? 은주, 네, 은주 양이 응원하려고. 응원하려고. 우리 송프로님은 예, 제가 또 지인이자 우리 송프로님한테 내가 뭐 받은 것도 없지만 은주한테 꼽사리 껴가지고 제가 꼽사리로 응원. 아 제가 은주야 낚시를 부탁해를 정말 1회 때 낚시야 은주를 부탁해. 낚시야 은주를 부탁해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주 씨가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낚시하면 은주, 오. 최은주하면 낚시, 그렇게 딱 각인이 될 때까지 은주 씨가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오빠를 가르쳐 주겠어. 내가 안 할게. 예? 재밌어. 예? 해봐. 자, 낚싯대 어디 있어? 아, 저 뒤에. 야, 오빠, 일단 이게 내가 쓰던 거? 어, 네가 쓰던 거야. 우와, 애가. 오, 오. 아, 진짜. 아, 대박. 나 처음. 저 빠질게요. 나 준비하라고. 오빠, 나 처음에 이렇게 바보스럽지 않았지? 너 진지했지. 나 지금 바보 같았어? 오빠, 릴 이렇게 나 꼬이면 어떡해? 아, 릴 그게 또. 내가 꼬였게 둘이 얘기해. 오오오 오, 오, 저거 내려가는 거 맞아. 원터치 원터치. 오 대박. 오빠 오. 나 이분 가르치기 너무 힘든데.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이 봐. 응. 어? 똑같이 해야 돼. 오. 봤어? 오. 나 안 던지지. 이런 사람이야. 오. 자 대박 이겨. 던지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데 너 한 마리도 안 잡았다며. 아 오늘은 좀 입질이 없네. 오빠 근데 나 어복 얼마나 많은데. 야 대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던지면서 이걸 누르는 거야? 내려가. 그러니까.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은 아니지만 저도 언젠가 낚시계의 스승이 될 수 있겠죠? 오빠가 와서 이렇게 흥미를 느껴가서 난 더 좋은 것 같아. 잘 던지니까. 어, 이게 뭐야? 아,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괜찮은데 이러니까. 오빠 다음에 나랑 시간 되면 계속 이거 와서 하자. 전국의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매니아층 여러분들 최은주 하면 낚시, 낚시 하면 최은주를 꼭 생각해 주시고요. 아, 든든하다. 아, 낚시야 은주를 부탁해. 이와 때는 낚시야 기술을 부탁해. 여러분들 찾아갈 것을 약속드려요. 야, 라인 또 살았지? 라인 살면 되는 거야, 나는. 나는 내 인생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하루가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었는데요. 낮이나 밤이나 늘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의 인기 명소 난지 캠핑장에서 낚시 동호회 회원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원님? 일요일 날 저희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깜짝 파티로 우리가 이거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역국에 이렇게 준비했구나. 몸에 좀 전복까지 들어가 있네. 전복까지. 그렇죠. 오. 음식이 완성될 무렵. 이게 뭐야? 이거 꺼야 돼? 야, 이거 초도 아니고! 아,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한입 베어보세요. 형, 오늘 어땠어요? 와, 오늘 상황이 정말로 한강에서 뭔가 역사적인 큰 일을 한번 꾸며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역사를 안 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지.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추웠어요. 되게 추웠어요. 근데 어저께 서울이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바람 안 분다 그랬거든. 그래 김범룡의 바람 아닌가? 뭐지 이거? 오늘 생일이니까 봐주자고. 그러니까 형 한번 봐줄게. 알았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못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많이 하셔요. 나는 은주 씨가 이 캐스팅의 자세를 좀 연습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레저 스포츠는 자세거든요. 그쵸. 잡는 건 그 나중에. 그쵸, 그쵸. 일단은 손님이 자세부터. 근데 오늘 안 왔나 봐. 오늘 한강에서 사실 그 추운 바람에 연습을 좀 많이 했어. 나름대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필요하니까 은주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왜 나는 이렇게 던지는 걸 안 가르쳐 주냐고 물어보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아이 말도 맞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라. 뭐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제가 다 절충하겠습니다. 그렇지. 저는 서울에 살지만 한강에서 처음 낚시해봤거든요. 네. 형님 원래 그 한강 그 조항은 어때요? 서울의 조항은? 한강이요.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필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강이 넓고 그다음에 낙금 지역도 많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낙금 지역 가 있으면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낚시 가는 지역에 와 있을 때 던져서 잡아야 되는데 갈 수는 없죠. 대신에 한강이 좋은 점은 정말 간단한 차림으로 간단한 복장으로 편하게 쉽게 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쌈낙 하면서 캐스팅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러다 걸리면 좋고 또 모르는 사람, 내가 낚시할 줄 몰라도 옆에 낚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잘 인심 좋아. 같이 서울분들이 인심이 좋은 거야. 한강이 그래요. 한강이. 한강이 서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 기적이. 기적이는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조항은 안 좋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고기도 까먹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또 행복해.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카메라와 낚싯대를 들고 한강에 나가면 멋진 풍경과 손맛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답니다. 저는 이번 한강 낚시를 통해 늘 지나다니고 바라만 보던 한강이 한층 더 친숙하면서도 색다르게 느껴졌는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한강에서의 짬낚시를 즐겨야겠네요. 내가 다 잡아버리게! 자, 한강에서는 지금 낚싯대 3대 이상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행동이겠죠? 아무도 없지? 와, 여기 포인트 좋은데? 이곳 한강에는 낚시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이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이팅! 오빠 좀 켜봐줘!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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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저씨가.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 투기와 음주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건전한 낚시인이 됩시다. 지키자의 승병조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이없어! 자, 한강에서 지켜야 될 거 딱 두 가지가 더 있죠. 떡밥 낚시와 훌치기 낚시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해서 지킬 건 지킵시다. 낚시와 운주를 부탁해서 한강 낚시 캠페인이었습니다. 빠이빠이.